강 변호사 들어오라고 해. 유서를 고쳐야겠어. 회장님 아직 청정하십니다.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내 심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몰라. 미리 준비를 해야지. 가짜 손녀 화경이는 빼고 신사장 그놈도 한 푼도 못 주지. 재빈이랑 연희한테 몰아줘야 해. 근데 그 연희는 사업에 관심도 없고 재빈이는 아직도 그릇이 안 찼고 이놈이 좀 아주 오래 좀 버텨줘야 할 텐데 재빈이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때까지만이라도. 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장님. 재빈 도련님도 잘 해낼 겁니다. 그래 나가봐. 네 회장님 쉬십시오. 그게 무슨 소리예요, 장 사장? 백화점 입점 계약서를 다시 쓰자니. 신명준 사장님이 다시 미성 어페럴 사장으로 오셨다면서요? 그래서요? 신명준 사장님 사인이 필요합니다. 책임질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. 오범 부장하고 사인하겠다고 나선 건 장 사장 아니었나? 이거 왜 이러십니까? 우리 할아버지께 협박 전화를 하셔서 어찌질하니 오 본부장이 사인하게 한 건 부회장님 아닙니까?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. 지금은요? 나보다 장 사장 생각을 말해야죠. 왜 생각이 바뀌었죠? 오재빈이가 미성가에서 오래 못 버틸 것 같던데. 왜요? 그게 무슨... 제가 말입니다. 미성가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. 오 회장님이 아시게 되면 청천벽력이 나요.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? 주둥아리 한 부분 올리지 마. 그랬다간 장 사장뿐 아니라 장 회장님까지 한 방에 날려주지. 내가 말이야 성진을 뒤흔들 비밀 하나를 알고 있거든. 홍마담을 장 회장님께 몰래 붙여준 게 장 사장이라던데. 베개 머리 송사라도 시킬 생각이었나? 장 회장님 속내를 들여다보려고?